언젠간 슈퍼개미! 아, 어제 내가 장단기 금리 하면서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다음에 바로 금융위기가 오고 바로 폭락이 오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안에 레깅, 아, 어떤 형이 그 좋은 댓글 달았더라고. 몇 년 뒤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북두의 권이라는 만화가 있어. 주인공이 켄시로야. 1990년대 일본 문화의 전성기, 최대 전성기에 나온 희대의 작품이지. 거기서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람 확 찔러. 막 이거 있어. 내가 맨날 이거 애들한테 장난치는. 북두신과? 이거 장난치는 거야. 딱 찌르면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야. 뭐 가끔은 뭐 한 5초 뒤에 죽기도 하고 20초 뒤에 죽기도 하고 1년 뒤에 죽기도 하고 뭐 2년 뒤에 죽기도 해. 딱 찌른 다음에 대사가 오마야 뭐 신데이루 막 그래. 만나버려. 넌 이미 죽어있다 이거야. 야, 똑같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다음에 뭐 몇 년 뒤, 2년 뒤, 3년 뒤.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뭐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 2년 뒤, 3년 뒤 그거. 그때 가서 생각하죠. 그때 가서 2년 뒤, 3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주식 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때 이미 다 벌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건물 사놓고. 커피숍 하든지 스시 말고 있을 수도 있어. 2년 뒤, 3년 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그 레깅 타임 그렇게 길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1, 2년이면. 그 만화에서도 좀 웃기긴 했거든. 넌 아마 현실에서는 되게 웃길 거야. 딱 이렇게 찌르고 넌 이미 죽어있다 그러잖아? 아, 죽고 나고서 얘기해. 야, 죽고 나서 얘기해. 어? 나 같으면 찌른 다음에 그 다음 뭐 볼록볼록해서 뭐 안에서 뭐가 해서 탁 터져. 사람 탁 터져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2년 뒤, 3년 뒤. 아, 당연히 뭔 뒤에 그게 영향이 미친다기보다는 약간 그 기납적이어서 그런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거지. 장기채에 대한 그 쏠림이 있었다는 거잖아. 간단하잖아. 그 심리지표랑도 바꿔. 그래서 어쨌든 그때 후루룩 털렸잖아. 나는 오히려 샀잖아. 후루룩 털렸잖아? 그럼 그 오히려 나는 그 반대야. 그걸 보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사는 거지. 어? 그거 다 말했잖아, 지금. 오늘 장 한번 볼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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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력. 어? 동일방지. 10%. 이거 어떤 기자가 같이 주총 가가지고 같이 깽판 치자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내 후보군이야. 내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우리 그런 거에도 또 이유가 있는데 날랐잖아.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굿. 스탭. 야, 아주 캐피탈 이거 그냥 쭉쭉 날아가네. 이거. 와, 여기서 2m 개바닥에서 팔았는데 이익이 그렇게 급정하진 않는데 이거. 결국은 우리 금융이 가져가겠지. 내 옛날 투자 아이디어가 그거니까 우리 금융이 가져간다. 그 사이에 팔고 나오면 된다. 오를 거다.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삼화 네트워크스 뭐 움직임 좋고 좀 남겨놨잖아. 이런 거 일찍 팔면 안 돼. 그때 밑에서 팔 거는 투자금은 다 회수했고 이제 기다려야지. 아, 코코몬시스 이거 그냥 깨고 날라가. 장이 너무 좋다. 장이 너무 좋아. 어? 그것도 좋고. 어? 음식료주들이라거나 고기주들 뭐 선진 우리손. 어? 오늘 저거 샀어요. 오늘 뭐 동호팝도 좀 사고 또 그 팜스코, 팜스토리, 어? 정다운 이런 것들 막 또 다 샀지. 또 우리 또 유연하잖아. 어? 가네? 막 마켓으로 막 사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음식료주들이 전체적으로 싸서 가지. 어, 대한항공도 좋고. 와, 세광전지 신고가 찍고 그냥 쭉쭉쭉 날아가네. 아, 이것도 저 밑에서 털렸는데. 아니, 원체 쌌거든. 근데 이게 자동차 배터리야. 자동차 주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좀 줄였는데 다 팔았어. 세방전지. 근데 이게 전기차에도 들어가거든. 그때 내가 이제 연구원 만났는데 그 인버터를 넣어서 전압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그 AGM 배터리 하나 넣는 게 그게 개꿀이래.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지. 응? 오랜만에 사료산업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어? 올라와야지 이제. 어? 사조우향도 이제 바닥 찍었나? 하이닉스는 좀 또 지켜보는 걸로. 또 좋다 그랬다가 또 확 빠지니까. SK이노베이션 조금 샀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네. 어우, 장이 이거 막 쭉쭉 날아가네. 어?
이거 어떻게 해? 오늘 또 좋아. 어제 미국장은 막 떨어졌다는데 오늘은 또 우리는 오르네. 아, 좋을 것 같더라고.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한 이번 주만 행복하게. 다음 주 일은 다음 주 생각하는 걸로. 어? 여보, 연습 좀 하고 있어. 안 웃는 연습? 아니. 연습 좀 해. 어? 아무거나 하면 막 다 웃을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 어? 연습 좀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어? 자기 같은 사람이 되게 너무 쉽지. 잘 웃으니까. 진짜 잘 웃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도 있지. 시니컬하고 말이야. 어? 잘 알고 보면 쥐뿔도 없으면서 막 시니컬하고.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뭐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 뭔가 아니 웃고 가벼운 사람이 이렇게 웃고 즐거워도 나봐 얼마나 이렇게 진중해 진중해 보이고 말이야. 얼마나 부티나고 말이야. 어?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도 사람들 돈 없고 뭐 조금 산다 그래도 뭐 아닌 줄 알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제가 요 방송을 하면 좀 자주 문의가 오는데 제가 이런 쪽으로 좀 문의가 왔으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여보 이런 거야. 여보 자기는 알잖아. 내가 돈 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있지. 어? 나 때문에 좀 도움 줘 가지고 좀 투자 쪽으로 좀 잘 된 분들이 있어요. 네,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할 거야. 아, 2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뭐 도움 줄 게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20년 동안 그래도 자기 보면 알지만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레포트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줄 쳐 가면서 여기 이게 모니터에 줄이 하도 쳐 가져 가지고 줄로 하고 치면 요새 노안이 와 가지고 줄 치면서 이거 레포트 딱 보면 똥골뱅이 막 치고 막 하잖아. 모니터에다가 치면서 하잖아. 하거든.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거든. 그러면서 또 정보도 조금 빨라가지고 돼지고기 좀 온다 그러면 또 아다리 맞춰 사기도 하고 조금 늦기도 하고 좀 늦게 샀다가 또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한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내실 때는 난 근데 좀 내가 가끔 보면은 좀 난해하고 좀 난감한 거 제가 매일 오면 꼼꼼히 다 읽죠. 일일이 다 답장은 못 해드리는데 꼼꼼히 있는데 저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선 자기소개를 뭐 이렇게 느낌적인 거 말고 그냥 어디 살고 뭐 하고 한 몇 년 연령대가 됐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있다. 뭐 그 정도를 얘기하면 그리고 한 몇 번 만나면 대략 감이 오거든. 아, 이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 감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또 파트너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서 되는 거지.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투자 파트너 경험담인데 투자 파트너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알게 된 적인데 투자가 잘 됐어. 잘 됐는데 초창기에는 꽤 잘 됐지. 꽤 잘 됐는데 하반기도 사실은 뭐 까먹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까먹고 하니까 좀 정체가 됐어요. 이게 좀 정체기 있잖아. 정체기가 딱 되니까 아, 불만이 막 나오는 거야. 불만이 막 알지 누군지 알지. 자기 누군지 알지. 그래가지고 아 여성분이었어. 여성분 친해. 친한데 요새는 이제 안 봐지. 이제 연락은 가끔 와요. 그러면 이제 나 바쁘다고 안 보는데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은 항상 그런 저거겠네. 잘 될 때는 뭐 대단해요. 조금 저거 할 때는 좀 주춤할 때는 이거 왜 이러냐고. 아니 그게 다 맨날 다 그냥 이렇게 착착착 하면 내가 세계 최고 부자지. 어떻게 그게 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나랑 제일 좀 잘 맞았던 분이 그 형님이야. 저 치과 의사 형님. 형님 되게 똑똑해. 투자도 잘 알아. 본인이 알아. 아는데도 이제 나는 거기에 좀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 형님은 의사를 하시니까 바쁘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면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야.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그 형님하고 제일 잘 맞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알고 공부하고 그러고 아니까 그런 분들이 많고 뭐 예를 들면 전문 투자가나 전업 투자자분들은 나보다 날 거니까 연락 주지 말고 그런 분들 연락하시지 말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우리 뭐 우리 같이 포카치는 같은 입장인데 내가 뭐 어떤 도움 줄 수 있겠어.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공공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오프라인 모임을 사람들 우르르 모아놔가지고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유튜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라이브 방송 하면 되지. 일일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사연을 주면은 제가 그거 보고 뭐 사연 소개도 하고 하는데 좀 난해하더라고.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 아니 말씀드리죠. 그 우리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야. 포트폴리오 내가 구성이 있잖아.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으로 우리는 구조를 짜놓고 그리고 좋은 회사 그냥 샀다가 때가 오면은 이제 하잖아. 때가 오면은 그걸 이제 매도하는 방법을 쓰는데 나는 이제 손도 안 되는 막 그냥 작전주 있잖아. 그거 나한테 막 물어보면 내가 뭐 어떻게 나 그거 안 보는데. 우리는 애초에 재무제표에서 내 그 이 스트라이크 존 안을 벗어나는 건 아예 걸러요. 그건 아예 투자를 안 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오늘 투자의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데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적으로 회사 자체가 좋아야 돼. 단타를 치든 뭐를 하든 회사가 좋아야 그 회사한테 접근을 해. 뭐 아무리 뭐가 해도 회사가 안 좋으면은 그 손을 안 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지칼 같은 경우도 회사도 좋잖아. 근데 이런 이슈 빵 터지면서 팍 날라갔잖아. 그래서 내 몫만 맞고 먹고 이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뭐 5만 원을 가든 10만 원을 가든 난 아무 상관없어. 나 하나도 안 하시 안 하시 안 하시 안 하시 안 하시다 안 하시다. 아 괜찮아. 그거 팔아가지고 딴 거 더 좋은 거 샀잖아. 더 좋은 거 사가지고 지금 막 떨어지네. 주식이 이런 거야. 괜찮아. 알잖아. 주식이 이런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저한테 주면 제가 도움. 이게 뭐 세상은 혼자 자기 나를 안 만났다고 생각해봐. 어때? 슬퍼. 나를 안 만났다고 생각하면 슬퍼? 응. 끔찍하지? 어. 나를 안 만났다고 생각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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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 5만원? 5만원에 5만원에 쇼 봤어. 5만원 자기도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나를 안 만났다 생각하면 어때? 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지금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어? 페라리 488 뽑아가지고 뚜껑 열리는 거 어? 그 서브카로 어? 메인카는 레인지로버 뽑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 뽑아가지고 이 돈 다 어디다 쓸지 막 고민하면서 살 것 같아. 네. 아까 아침에 우리 또 아주머니도 안 오셔가지고 우리 아주머니 이제 다섯 명 쓰잖아. 다섯 명이 다 병간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막 그 기저귀 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넌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지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 이제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그 우리 아들들이 막 멱살 잡고 돈 내놔라 아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 막 되게 하면서 아 나는 주변 사람들의 그게 보인다고. 솔로 막 형들 있잖아. 내가 가끔 보니 그 사람들 돈은 있어도 나중에 아무 허망할 것 같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 딱 가가지고 그때 그 형들이 맞았어. 노인 돼가지고 그때 그 애들 맞아서 막 아들들 와가지고 한 장 이 멱살 잡고 내놔라고. 특히 둘째 그놈 말이야. 독사 같은 놈. 우리 막내 딸은 아빠 가리지가리 아빠 나도 있어. 맨날 소짝 날라오 유럽은 청구서. 그렇지만 네 얘기일 수도 있어. 난 떠나고 나면 자기 얘기일 수도 있어. 오늘도 제목 정하기 힘들다. 이게 주제 없이 그냥 그 라이브 방송 같이 해야 돼. 큐 하니까 이게 저게 힘드네. 당분간은 이번 주까지는 좋을 것 같아. 다음 주까지도 뭐 있나? 다음 주에 뭐 괜찮을 것 같아. 레포트 좋은 거 좋은 회사들 사놓고 아 아스트 어제 아스트 샀잖아. 아스트 레포트 보고 샀지. 이거 레포트 나오는 날 샀으면은 물렸어. 봐, 야, 봐. 어제 딱 샀는데 바로 봤냐? 이 시뻘건 거 보이냐 이거? 양봉? 어? 보이지? 어? 이런 거야. 단타를 쳐도 이렇게 쳐야지. 자, 항상 성투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